오늘은 샤프의 세 번째 하체 운동입니다. 오늘도 BCAA. 아, BCAA 아니지. 이거는 카보린이라고 불리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에요. 카보린? 네. 뭔가 약 이름처럼. 아, 카보가 들어가니까 뭔가 탄수화물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니야? 모르겠어? 감 안 와? 잘 몰라요. 어, 감 좀 찾아라. 탄수화물인데요. 이제 감자나 쌀에서 추출을 한 거죠. 운동 전이나 후에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편하게 좀 나온 그런 보충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밥 먹으면 되지 왜 이걸로 먹어요? 음식은 내려가고 소화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카보린 제품은 이게 가루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소화 흡수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영양이 좀 평소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보충을 해주려고 카보린을 추가적으로 오늘은 좀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에너지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잘 먹어놔야 내일 운동이 잘 되고 어제 못 챙겼으면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느낌 갑니다. 근데 얼굴이 어제 결핍이었다고 하더니 얼굴이 좀 많이 좀 굶주려 계신 것 같아. 난 지금 스쿼트에 굶주렸어. 오늘 하체에 굶주렸다. 배불리 먹게 먹었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제가 샤프의 세 번째 하체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갑자기 중량을 많이 올려버리면 몸에 그런 데미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면서 제 페이스를 찾아가는 그런 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느낌 자체는 죽는 느낌으로 갑니다. 뜨겁다, 뜨거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부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다 부상당하는 거 아니냐, 관절 멀쩡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프면은 못합니다. 300kg 가까운 무게가 불편을 참고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한가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무게 들어가는 게 용기로 들어가는 거다. 사실 그 용기는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300kg 가까운 무게는 진짜 그냥 깡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운동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댓글에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00을 매번 드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절대 아니고요. 300을 계속 도전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저의 무게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이게 무조건 하체 운동할 때마다 그냥 최고 중량으로 해라 이건 아닙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촬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면서 또 고중량 하는 게 많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중량만 들고 딱 끝냈다 하면 파워리프팅이죠. 그거는 가장 근비대에 효율적인 그런 반복 횟수를 8 내지 14회 사이의 그런 반복 횟수라고 하죠. 그 반복 횟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300kg를 1회 내지 5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무게를 올려가면서 밑에 있는 무게가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건 8에서 14회는 지치는 무게예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300kg로는 사실 근육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 몸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300kg로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트레이닝 방법에서의 합쳐진 결과값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고중량도 해야 되고 중중량도 해야 되고 저중량도 해야 되고 고반복, 뭐 중반복, 저반복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재훈씨, 재훈씨. 네. 궁금한 거 있었어. 뭐요? 그 왜 항상 100kg에서 180으로 넘어가요? 140은 건너뛰고? 사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아, 가끔씩은 3장으로 하고 바로 4장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웜업도 굳이 한 장씩 올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근데 저거 확인해. 아우 예. 이게 팔을 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아, 아까 8에서 14에? 네, 8에서 14에 할 수 있는 무게. 이게 하면 쓰러져야 돼요. 아, 두 개 다 할 거야. 결국에는 제가 아까 8에서 14회를 잘하려고 300을 도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똑같아야 해요. 제가 300을 하다가 260으로 하는 자세가 안 나오고 틀어졌다. 그럼 바로 나와버립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자세가 틀어진다는 건 다른 쪽에서 보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260 들 때 자세로 똑같이 안 들은 거고 근육의 자극이 다르게 들어가겠죠. 노는 게 낫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300에 드는 게 목적인지 이 밑에 있는 무게를 잘 하려고 드는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채우 씨. 네? 뭐예요? 네? 뭐예요? 뭐가요? 왜 서서 멍 때려요? 아, 잠시 혼이 나갔습니다. 지영이, 들 수 있어 없어? 들 수 있다. 영혼의 한타? 요즘에 그 페이커님이 굉장히 그 핫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봤는데 영혼의 한타입니다, 제. 아, 죽는 느낌 드디어 난다. 얼굴 보이지? 지난주에 제가 이거 못 들었어요. 아... 왜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시합 후에 또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중량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있었었는데 오늘 들리네요. 지난주에 이거 못 들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생각했긴 했습니다. 너는 딱 일주일만 기다려. 내가 줄 테니까. 오늘 아침부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말 하면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만 말하네. 아니, 충분히 이상했어. 아니, 그만 말하네. 그만 말하네. 방송에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지 마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중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되돌리는 과정은 좀 순조롭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몸이 많이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식사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많이 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패턴을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 적정량을 빨리 찾아가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당한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거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는 순조롭다.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왜? 탑식사 할 거니까. 알겠어. 오늘 매급될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어? 스쿼트 아까 볼륨을 안 해서 이제 여기서 볼륨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공략을 했는데 분명 관절에 데미지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볼륨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고정된 머신에서 자극 위주의 볼륨을 가져가주려고 헥스쿼트 머신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자세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운동 왜 배워? 단단한 우산인데.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베이직이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 몸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때에 맞춰서 바꿔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 개 할 거예요?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 하고 무게 끼고 최대 만번 할 겁니다. 뭐 어디요? 뭐. 난 망고 맛이 좋더라고. 화분에 사자 한번 넣어볼까? 적당히 살짝 떨어지네요. 여러분 이거 알죠? 아 여기서 뽑을까? 아니, 잠깐 참고 있다가 자를까? 그냥 뜯어버립니다. 요즘에 왜 원래그로 하세요? 원판 아끼려고. 거짓말 이거 요즘 하체 운동 제 루틴에 편축으로 하는 운동이 앞다리 할 때 잘 없어가지고 한쪽 한쪽이 어떤 거 자극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용을 하는 게 전 레그 프레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어떤 하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톰플라치 하체 만들기. 톰플라치 하체? 이번에 좀 올림피아 선수들이랑 견주어 봤을 때 하체가 좀 어떻다고 생각 드세요? 글쎄요, 올림피아 탑급 선수들이랑 항상 저를 놓고 봤을 때 야, 쟤는 저기가 좋네, 나는 여기가 좋네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다 잘 만들어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보다 위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 할 때는. 거기엔 하체도 포함인 거고? 네, 하체도 당연히 포함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장점이 하체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장점을 버리고 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 몸이 한쪽만 좋아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더 좋아질 뿐이지 하체를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쓰는 무기를 버릴 필요가 없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아. 이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다. 어디 가요? 일단 나 인사, 나 인사 이거. 운동 끝났고요. 운동 후에도 우리가 탄수화물이 필요하잖아요. 카볼린 먹어줄 생각이고요. 전 프로틴하고 섞어줄 거고 크레아틴까지 넣어줄 거예요. 탄수화물이랑 크레아틴이라도 같이 먹어주면 흡수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도 13년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그런 와중에도 저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23년 달려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큰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감사합니다. 24년에도 올레이트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